올해 참여연대의 표어를 공감 그리고 행동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올해는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시민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시민들과 또 공감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상근자들, 임원들,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갑시다. 시작. 내 나의 마음이. 안녕하세요. 정책공보팀입니다. 정책공보팀은 올 한 해도 더 많은 시민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내가 좋아. 참여연대 슈퍼우먼 운영기획팀. 돈 모으고 아끼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으고 아끼자. 회원 15,000명 만들기. 참여연대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더 나은 아카데미 느티나무 만들기. 올해 안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겠어? 회원님 함께해요.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이번에 5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민주주의 학교나 인문학교 등 여러 가지 강좌를 중심으로 가열차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사의 연구선은 평화, 복지, 민주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과 그 기반을 연구하고 그와 같은 기본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자 하는 연구와 그 방책에 몰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복지 노동입니다. 복지는 확충하고 노동은 줄이고 퇴근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그 청년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 3권을 강화하는 것을 좀 더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행정을 감시를 해야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들을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당선인이 약속한 기초연금 1인당 20만 원 그 보편적인 지급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100% 국가지급에 관한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감시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나라 살림을 위해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가계부담 낮추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금 국가적 의제로 채택된 민생 문제를 한층 더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책적 개선활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시민경제위원회는 경제민주화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 중소상인 그리고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조세재정계획센터는 복지재정을 확보하고 국가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자중세와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당국에 이를 시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평화가 제일 좋아. 세계 친구 모여라. 전쟁을 끝내자. 함께 연대해요.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서 반드시 정전협정 체제에서 벗어나고 평화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2013년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유엔의 메커니즘을 이용한 UPR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검찰을 우리가 감시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합니다. 저희 사법감시센터는 올 한 해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고 검찰 민주화를 위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힘쓸 계획입니다.
네, 2013년 의정감시센터는요, 지난해 해왔던 유권자 참여를 확대시키는 투표 시간 연장, 법 개정 운동을 활발하게 펼칠 거고요. 그리고 보다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해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귀한 인연을 위하여 시민감시 1팀 당나귀! 신구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먹튀 행정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행정이 투명해지도록 감시하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들의 역점 사업은 그동안에 쭉 해오던 대로 그 개별 공익 제보자에 대한 그 지원과 보호 그리고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고 좀 더 전반적으로 공익 신고 보호법이라든가 하는 입법 작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정 활동을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공익법 센터는 2013년에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확장하기 위한 소송 또 입법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6월 16일 운영위원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하는 세 가지를 결의했는데요. 첫 번째,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한다. 두 번째,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집회나 행사에 1년에 한 번 이상 참여한다. 세 번째, 참여연대 회원 15,000명 만들기에 적극 동참한다. 2013년 올 한 해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지 회원님들 꼭 지켜봐 주세요. 참여연대로 놀러오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자주 뵐게요. 반갑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사랑해요 회원님. 우리 같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회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올해도 좋은 결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어리석은 교수들을 깨우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최소한 한 강좌 꼭 참여합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파이팅! 참여연대 힘내자! 공감 그리고 행동! 김김밤 참여연대 다 함께 가지 원기 2월급 받아 학자금 언제 갚지? 빌려줘요? 다크서클 우진희 중국생활 10년 참여연대 10년 잊고 싶다 신원승환 김승환 총회날에 장가간다 여드없는 신원생활 총회에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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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자! 우리가 바로 용감한 시민들! 우리의 노래를 높이! 우리가 뭔데? 친구 대신 목소리로 우리의 대신 대안으로 우리 대신 죽이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시민들! 우리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국민연금 개편하고 노령연금 이상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다 해군기지 그만하고 평화공원 준비해 제주도는 우리 후손들의 것이다 재벌급성 규제하고 중소상인 보호해 서민들도 좀 먹고 살자 정보 독점 그만하고 정보공개 출시해 시민들은 모두 알 권리가 있지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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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넌 전부 다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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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도